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16개 단체 보훈단체 회원과 서해 수호용사 유가족, 모범국가 보훈대상 수상자 등 70여 명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국무총리가 주관하던 모범 국가 보훈대상자 훈포장 수여를 최초로 대통령이 대상자 4명에게 직접 수여하면서 예우를 격상했습니다. 동국대는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를 벌이다 미수에 그치는 일이 벌어졌다며 SMS 문자 서비스를 통해 전체 교직원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최근 동국대 전 의료원장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교수들에게 중국 유학생들을 소개받은 뒤 환전을 핑계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를 벌이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의 맑고 향기로운 자태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사연구소 부설 갤러리 한옥은 29일까지 서울 가회동 갤러리 한옥에서 2021년 제2회 불화민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고승희 작가 초대전 관음보살의 대자대비를 개최합니다.